유라 이거 봐봐. 안녕해. 형 카메라. 네, 저는 지금 가족들이랑 일산에 있는 아쿠아리움으로 왔습니다. 네. 뭔가 지금 화장도 안 하고 화장을 안 하고 있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여튼 또 픽서분들에게 제가 휴가를 받았을 때 뭐 하고 노는지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네요. 네. 아쿠아리움은 제가 유치원 다닐 때 한 번 행정체험학습으로 간 거 말고는 처음 가보는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굉장히 설레진 않지만 동생들은 설레겠죠. 동생들 놀아주는 거 위주로 놀다가 오겠습니다. 네, 저는 놀았어야 크네요. 저는 이렇게 자유인권 팔찌를 끼고 들어왔습니다. 여기를 마음껏 돌아다니세요. 네. 네, 이제 들어왔네요. 하나 먼저 봐. 네. 이렇게 물고기도 있고. 오! 헐! 이봉이! 가든딜이라고 모래에 구멍을 파고 들어가서 아직 보여드릴게요.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 징그러운데 어떻게 보면 신기하네요. 니모? 유라! 형님! 오늘의 토끼는 저의 막내 동생입니다. 그럼 이거 보세요. 신기하죠? 해파리구나! 헐. 여러분, 해파리가 엄청 많아요. 와, 해파리 실제로 처음 봐요. 진짜 이렇게. 아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막내 동생 뭐 하는지 볼래요? 자기가 보고 싶다고 누나나 형들을 피해. 뭐야 이거? 오, 이거 실제로 처음 봐요. 플라워 혼. 맞아. 제 셋째 동생이 개복치라고 하네요. 머리에 혹이 난 것처럼. 신기하죠, 여러분? 유라, 이거 봐봐, 유라. 이거 반짝반짝. 이거 야광이었어? 어. 이거 반짝반짝. 어? 빛나는 당근이었네, 빛나는 당근. 유라, 반지만 잘 안 보여. 해파리 종류 되게 많네요. 파랑 해파리, 업사이드다운 해파리, 말리 원양 해파리, 문어 해파리. 무슨 얼룩 상어? 조심해라. 상어가 있다. 여기 상어 있다. 상어. 상어 있대. 빨리 가자. 와, 상어. 오, 갑자기. 더 되었지? 얘구나. 우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상어. 와, 제 손이 닿을 만큼의 높이에 그런 공간에. 오, 저기 그거다. 가을. 오, 상어. 여기는 아기 상어 노래네. 아기 상어. 와, 이게 대왕 상어네. 좋아. 샌드 타이거 샤크라고 엄청나게 큰 상어네요. 보여드릴까요? 잠시 끊겼었네요. 와, 거북이도 있다. 거북이. 귀엽게 생겼다. 거북이가.
소고기랑 같이 사나? 귀여워. 커플인가 봐. 아니, 아들인가? 어, 이게 그 니모인가? 니모? 니모? 그죠, 여러분? 얘가 니모를 찾은 게 니모인가요? 저 파란색이? 아, 파란색 아닌가? 걔는 주황색인가? 어쨌든.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바다 쓰레기랑 무엇일까요? 바다에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와우. 여기는, 와. 아, 아까 내가 지나온 그 천장까지 있는 동굴에 있는 거구나, 여기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크죠? 야, 여기서 뭐 미녀같네. 다 앉아서 구경하는 데인가 봐요. 보이시죠, 여러분? 와. 네, 여러분. 저는 방금 그 아쿠아 판타지쇼를 보고 3층에 이제 닥터피쉬 존으로 왔어요. 이제 여기는 잉어지만 체험 전에는 꼭 손에 씻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귀찮아서 안 하려고요. 아, 그리고 간지러운 거 별로 막 간지러워도 잘 타가지고 네, 일단 안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렇게 바닷길의 모형이 있고요. 네, 바닷길이가 진짜 있네. 와, 진짜 크다. 우와, 대박. 대박 커요, 여러분. 바닷길이 제가 한 3명 정도 있으면 있어야지 될 법한 그런 몸집을 가지고. 우와, 근데 이거 활동 쪽이에요. 오늘이 1월 1일 이번 연도의 이제 첫날인데 뭔가 굉장히 가족끼리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어제는 너무 꿀잠을 자가지고 제가 만날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술은 가족끼리 한번 이번 휴가 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닷길이라는 친구 이름이 맨인데 그 친구는 물대포를 쓴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뭔가 마음이 정화가 되는 그런 외출입니다. 아, 제 가족은 뭘 사가지고 오네요. 일단 제가 좀 이따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 캐리커처를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 남매 4명이서 할 건데 애기 먼저 그린다고 하시네요. 저는 지금 동생들이랑 캐리커처를 네, 그 앞에 왔고요. 좀 이따가 그림을 가지러 갈 예정입니다. 굉장히 이쁘게 잘 그려주신 것 같아요. 그려주시는 분이 뭔가 제가 잘생겨가지고 그리기 어렵다 하셔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한 건 없지만 재밌었고, 저는 다음에 또 현석의 브이로그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